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김경수 전 국회의원이었죠. 전 경남지사였고 이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나오긴 했는데 뭐 다시 복권을 한다, 뭐 정치계로 다시 온다, 막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당연히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당연히 나오겠지. 아 다시 정치계로 입문해요? 그렇지. 오. 그리고 분명히 칼을 하나 품고 나왔으니까 펼치겠지.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건? 그래도 김경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인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. 근데 정작 큰 쪽에서 힘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옥살이를 한 거잖아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58이거든 정미생 프로필대로 본다면은 57에 대운이 들어오면서 그 대운이 넘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악재로 변해서 옥살이를 하게 된 거고 물론 잘못을 했겠지만 근데 이제 뭐 갔다 왔으니까 다시 정치를 하겠지. 근데 가장 큰 거는 내년부터 또 그분한테는 삼재가 또 들어오는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거야. 그리고 현명한 분이거든. 현명한 사람이야. 선비 같고 현명한 사람인데 현명한 판단을 하지 싶어. 일단 활동한다는 거죠? 현명한 판단은 뭐 민주당에 남아야 되겠지. 뭐 대통령 그 정도 감이라고는 난 안 봐. 그 정도는 아니다? 일단 활동하는 걸로. 근데 칼을 하나 갖고 나왔어. 자기 내면에 가만 안둬 뭐 이런 거겠지.